업무 시작 10분 전,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울진군 평해읍은 매일 아침 8시 50분, 친절하고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친절 교육과 더불어 5분 스트레칭 요가를 하면서 활기찬 하루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친절은 가장 훌륭한 지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기 실천을 위해서 매일 아침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바쁜 업무로 인해 건강 관리에 소홀한 직원들을 위해 5분 스트레칭 요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요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근무 특성상 직원들의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늘려 통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앉아 있어서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스트레칭을 함으로 인해서 아침이 좀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매일 친절 교육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중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개인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며 직원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금년 신축년 1월 1일부터 직원 친절 교육과 더불어 스트레칭 요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가를 통해서 직원들 건강을 물러이고 우리 주민들 더욱더 친절할 수 있게끔 기분 전환도 하고 친절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주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평해읍 직원들은 매일 아침 근무 시작 전 실시하는 친절 교육과 스트레칭 요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한층 더 친절히 다가가며 개인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